네, 글로벌 라이브 예고해드린 대로 또 2부에서는 재미있는 여행을 간접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가끔씩 중국에서 쭉 현장 다녀오셔서 현장 리포트 아주 재미있게 해주시는 분이죠. 미래세대우 상해 사무소의 이인구 소장님을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세대우 상해 사무소 장 이인구입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여러분들도 잘 들리시죠? 예. 자, 오늘은 중국의 분유산업에 대해서. 네. 중국의 분유산업에 대해서 들려주실 텐데, 실제로 중국이 분유를 만들어내는, 즉, 소가 자라고 있는 초원을 최근에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지난 여름에는 제가 서쪽 끝으로 갔다 왔는데, 네. 이번에는 중국의 북쪽 끝으로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직항 비행기도 없고, 네. 네, 이번에 처음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상해에서 네. 북쪽 끝이면 제가 북쪽에 아는 중국 도시가 많지는 않은데 뭐 하얼빈 이런 데예요? 그렇죠. 이제 하얼빈이 헤이롱장성의 예. 성도입니다. 그 동네 다녀오신 하얼빈도 거예요? 들렸고, 예. 네. 하얼빈보다 북서쪽으로 조금 더 멀리 있는 치치하얼이라는 사선 도시도 처음 가봤어요. 제가 예. 출장을 많이 가봤는데 사선 도시 그러니까 1, 2, 3, 4 이제 도시의 그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네. 사선 도시는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사선이면 더 시골인 거예요? 그렇죠, 더 예. 시골인 겁니다. 네네. 상해에서 그 동네까지는 몇 시간 걸립니까? 뭐 타고 다녀오셨어요? 직항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로 천진까지 가서 거기서 트랜스퍼해서. 치치할 공항에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네. 갔습니다. 아, 네, 비행기. 거의 뭐 한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와우. 그런데, 하얼빈이면 굉장히 북쪽이고 추운 동네인데, 그보다 네. 더 위로 올라갔는데도 소가 풀을 뜯고 한가로운 초원이 펼쳐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흥룡강성 하면 뭔가 이름만으로도 예. 뭔가 어두침침하잖아요. 동토의 땅일 것 같고. 장첸.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목초, 낙농업하기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저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그 많은 뭐 라틴의 팜파스 초원이라든지 아니면 북유럽의 낙농 지역이라든지 이게 북이 남이 40에서 50도 사이에 있는데 네. 그 지역이 이제 바로 중국에서도 동베이평원이라고 불리는 흥룡강성 그 서쪽 지역 거기가 이제 굉장히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예. 한번 눈을 좀 안구정화 하시라고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 예. 같이 보시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네. 아, 여기는 이제 지도로 본 거예요. 이게 동베이평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해에서 한참 걸리죠.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고. 아이고. 여기가 하얼빈이고, 그 북쪽으로 가면 치치하얼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치치하얼에서 그 하얼빈까지 한 350km 정도 되는데요. 차로 4시간 반 넘게 좀 걸리더라고요. 예. 그 차 안에서 이제 지나가는 옆에 경관을 찍은 건데, 그야말로 정말 5시간 내내 이런 광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넓은 평원, 초원, 나무, 여기 지금 옥수수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옥수수 나무가 즐비하고, 옥수수 나무 이제 여기 말라있는 거, 뭐, 그리고 옥수수 나무 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습지도 있고, 이렇게 이 넓은 평원이 중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를 사실 우리가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랬는데, 세계 지리 시간에 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딱 그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목초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중국 북부의 헤이롱장성 그리고 네. 뭐 여기 북유럽 낙농 지역 그리고 뭐 호주 뭐 팜파스촌 이런 데가 다 그 위도로 치면 40에서 50도 북이 40에서 50도 그 남이 40에서 50도 이런 데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이 목초지가 많다는 거는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죠. 이게 네. 낙농업이 아무래도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낙농업 실제로 소를 길러서 젖을 짜는 원유 목장 관련된 기업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유를 사다가 바로 분유를 만드는 기업 이렇게 두 개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아하. 네. 예.
그럼 중국의 분유 시장 대개 어느 정도 상황이고 뭐 규모는 얼마나 되고 최근 이슈는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배워보죠. 그래야 그냥 갔다 놀다 왔다고 안 하죠. 아, 네네네. 예, 보시면은 사실 제가 3프로 TV를 가끔 보면 뭔가 새로운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 뭔가 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타이틀 분유 중국의 분유 산업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마 지금 채팅창에도 아 중국 분유 먹으면 안 되는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막 글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채팅창을 볼 수가 없는데 여전히 아, 그 멜라민 네. 분유 기업 갖고 그렇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멜라민 네. 파동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2008년에 있던 사건인데 예. 제가 이제 저는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는 약간 좀 생소하거나 알지 못하는 중국의 변화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또 하나의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서 네.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많이 좀 바뀌고 있는 분유 산업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자료를 좀 준비해봤고 아, 멜라민 파동 이후에 중국 분유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최근 10년간 분유 시장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멜라민 파동 2008년에 났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소소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분유 산업 내에 그런 안 좋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2009년 이후에 그런 멜라민 파동으로 분유가 안 좋다는 건 인식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분유를 아예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유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어떤 분유를 사야 될지에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무조건 고가 분유를 사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아 비싼 게 좋다. 예. 네, 정부에서 이제 안 좋은 기업들 열심히 다 문 닫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분유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비싼 제품들을 통해서 분유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2014년부터 분유 기업들을 다시 가격 통제를 시작했고 해외 브랜드 수입을 촉진시켰고 온라인 채널도 확대되면서. 근데 그동안 막 과잉적으로 만들었던 분유들이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고 재고 조정을 위해서 이제 가격 전쟁을 하면서 분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거의 2015년 전까지는 중국 분유 기업이라 하면은 거의 쳐다보지 않았죠. 투자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시장 개편이 2018년부터 나타나는데 중국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제 제도 개선을 많이 수많은 제도들이 나와요. 안 좋은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분유를 뭐 제대로 된 성분만 등록시키는 기업만 만들게 한다든지 예.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국내 대형 기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초입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최근에는 중국의 토종 분유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만 놓고 봐도 서서히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 후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너무 자녀분들 다 커가지고 이제 분유에 관심도 없어서 그래 한 80% 안 될까요? 굉장히 근접합니다. 한국은 네. 사실 국내 3사가 75%의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나머지 25%가 수입 분유다. 예. 네, 저도 첫째 낳았을 때 당연히 국내 브랜드를 브랜드의 분유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갖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해외 브랜드를 먹여봤었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국내 브랜드 먹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인데 중국 시장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중국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의 분유 만드는 기업의 성장성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중국에서는 수입 분유가 더 잘 팔려요. 시장 점유율로 보면 중국산 분유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국산 분유. 네, 지금 바로 눈앞에 이제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40% 후반대. 예. 그리고 이제 해외 브랜드가 50% 중반대인데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70% 정도가 해외 브랜드 차지했습니다. 아하, 시장 점유율 많이 따라왔네요. 예. 네, 국내 브랜드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2~3년 안에는 역전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 토종 분유 기업들 투자 잘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중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그러면은 걔네들이
중국 국내 브랜드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국 자체에도 엄청나게 좋은 목초 자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원유 가지고 네.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분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네요. 두 번째는 더 신선한 품질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게 중국 브랜드들의 가장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번에 탐방 갔던 것도 이제 치치아월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원생태목업이라는 이것도 상장회사입니다. 네. 이 상장회사의 감남 목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원유를 짜내요. 예. 그럼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가면 페이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개 기업 중에 하나인 페이허의 감남 공장이 있어요. 분유 만드는 공장이죠. 페이허. 여기서만, 여기서 나온 원유를 30분 만에 공장으로 바꿔서 바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페이허 용광 공장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바로 공급받은 분유를 가지고 원유를 가지고 분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분유를 만드네요. 얘네들 모토는 이렇게 좋은 목초주에서 나온 원유를 우리는 바로 사다가 공장으로 갖고 와서 분유를 만들고 이 분유를 그러니까 28일 내에 소비자한테 보내주겠다는 게 얘네 모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세일즈 포인트로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해외 브랜드들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스뉴트리아는 이제 홍콩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거는 중국말 아오요라고 하거든요. 예. 이 회사도 중국 브랜드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두 회사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아무거나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전략을 아주 다르게 했어요. 이 회사는 우리는 아주 슈퍼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외에 있는 좋은 목장에서 나오는 원유를 갖다 얘네는 이제 이 기업은 사냥의 우유 젖으로 네. 이제 분유를 만드는 그 사업합니다. 사냥 분유 만드는 사냥류. 해외에 있는 네덜란드 분유 기업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냥 농장도 인수를 해서 모든 재료를 다 해외에서 갖고 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분유를 가지고 중국까지 올 때 배로 두 달이 걸리는데 이 배 실내 온도가 평균 한 6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 고온 환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분유의 질이 변질될 수도 있는 거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깨끗한 분유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걸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마케팅 포인트죠. 즉 원래 분유라고 하는 건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가루를 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 만든지 한 달 됐건 두 달 됐건 별 차이 없으라고 가루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평상 정상 온도가 아니라 60도라는 고온이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은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좀 있다고 봐야겠죠. 중국 소비자들도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신선하게 바로 분유로 만드니까 정말 좋겠구나라는 느낌. 저는 과학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차이 있을까 마케팅을 계속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네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래서 제가 목장을 간 건데 원생태 목업의 감남 목장입니다. 이거 그냥 한번 구경하시면 중국 기업들도 정말 자동화라든지 공장의 청결도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보시면 이 외양간에서 소들이 쉬다가 젖잘 때는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뒤에 보면은 자동으로 뽑아요 젖을. 그래서 우유를 뽑아서 여기 하얀 통을 통해서 쭉 나간 다음에 밖에 있는 커다란 원통에 원유가 다 쌓이고 그 원유를 바로 트럭에 차에 실어서 이제 분유 만드는 공장으로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다 분유가 짜면 이제 오늘 할 일 끝난 애들은 여기 문 열고 자기 집으로 가서 쉬는 겁니다. 이 가운데 넘어가는 게 이게 출퇴근하는 거군요. 그렇죠. 출퇴근하는 겁니다. 젖소들이. 이게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37리터의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몰랐네요. 37리터.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갓 뽑아낸 원유를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페이허의 감남 목장에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공장도 정말 모든 게 전자동화가 돼 있고 그 자동화 시설들을 하나하나 다 찍었는데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사실 여기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의미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원유를 분말 이제 건조시켜서 가루를 만드는 건데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이제 비싼 장비라고. 네네.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자동화 시설로 해서 이제 깡통에 들어가서 분유가 들어가고 채워지는 모든 이런
1년의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찍어왔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별로 원가 차이가 나거나 할 일은 별로 없네요. 네. 그거 어디서 만들든 간에. 그리고 이제 중국 분유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출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신생아 출생이 계속 낮아요. 2015년에 예. 그 자녀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그렇게 많이 낳지 않더라고요. 16년에 반짝 올랐다가 예. 다시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그러면 분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예. 지금 반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분유 소비량도 조금씩 아주 늘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제 프리미엄 제품, 고가 제품들의 수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예. 고가 제품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프리미엄 시장은 뭐 20%씩 연평균 성장했고요. 슈퍼 예. 프리미엄은 40%.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레귤러 분유라고 하면 소우유의 성분을 그대로 분말로 한 거, 이게 레귤러고요. 네. 프리미엄은 그 분말에 아이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첨가물을 더 넣은 거. 그리고 슈퍼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기능적으로 모유와 거의 유사하도록 첨가물을 넣은 거. 이게 이제 슈퍼 프리미엄급이거든요. 이 시장은 굉장한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 그럼 그런 좋은 거 슈퍼 프리미엄은 해외 브랜드들이 잘하지 않겠어? 어떻게 중국 브랜드들이 더 마켓을 늘린다는 거지?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하냐? 지금 중국에서도 1선 도시, 2선 도시 이렇게 보면 1선 도시에서는 거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는 하나 아니면 안 낳는 가정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신생아 출생의 거의 70%는 3선 이하의 도시에서 신생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3선 도시, 4선 도시에서 마케팅 능력과 유통 채널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잘할 수 있겠죠. 초기에 이제 해외 기업들은 이 프리미엄 시장만 진출하고 그러면서 1선 도시, 끽해야 2선 도시까지만 진출했거든요. 3, 4선 도시는 아예 유통망이 없어요. 근데 예. 아이는 3, 4선 도시에 낳는 거예요. 3, 4선 도시 보면 지금 페이어나 어스뉴트럴 보시면 3, 4선 도시의 판매량이 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3, 4선 도시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막 그 시장 점유율을 거의 국내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미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프리미엄과 슈퍼 프리미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어스뉴트럴은 아예 사냥 분유라는 고가 브랜드 시장을 타겟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고가 분유이고 페이 네. 같은 경우는 점점점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3, 4선 도시에서 유통망을 장악하고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제품 인지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예. 1선 도시, 2선 도시까지 해서도 시장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뢰가 점점 커지나 봐요. 사실은 정말 못 믿겠으면 3선이든 4선이든 인터넷으로라도 네. 주문해서 먹을 텐데 수입 분유를.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숫자나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상해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중국인 친구한테 너는 아예 분유 뭐 먹었냐? 그러면은 뭐 이루마, 뭐 앞타밀, 뭐 해외 브랜드만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아 역시 국내 브랜드는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1선 도시는 여전히 해외 브랜드가 강한데 3, 4선 도시에는 이 브랜드,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가 강하고요. 근데 약간 또 의문에 계속 드는 게, 근데 이게 슈퍼 프리미엄이 얼마냐고 보시면은 1kg당 500위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분유 한 통에 800g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통에 400위안. 근데 이게 분유 한 통 가지고 애가 한 5, 6일 정도 먹습니다. 네. 그럼 한 달에 최소한 다섯 통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00위안이에요. 예. 근데 3선 도시, 4선 도시에 있는 일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직장을 그냥 멀쩡한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 월급이 네. 만 원 정도입니다. 세전으로. 근데 만 예. 원을 받아도 이제 뭐 노령연금, 퇴직금, 사회보장금, 세금 이런 걸 떼면 한 60% 정도 받아가요. 네. 한 달 월급 6,000위안이에요. 100만 원 정도 원화로. 그런데 6,000위안 받는 사람이 2,000위안을 분유로 쓰면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이 회사 IR 담당자한테 네. 물어봤어요. 근데 마침 그 IR 담당자가 이 치치하월이라는 도시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네가 정말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1선 도시는 상해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급여가 한 절반 수준이지만 상해에 비해서 렌트비가 10분의 1이고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차도 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애 교육비도 싸다. 학원도 안 보내도 된다. 그리고 부모들이 집에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애 다 봐준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고 어느 정도 여전히 그 의구심이 남지만 그 정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사람 말만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무인관이라 하거든요. 어머니와 아이 관련된 제품만 모아서 파는 곳. 네. 무인관에 가서 봤더니 그 도시는 거의 이제 페이어 제품이 9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페이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웃긴 게 예. 그 지역에 목장이 좋고 우유가 좋다면 당연히 분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업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제가 공항이나 도로에 보면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홍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광고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페이어라는 기업이 독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동북 네. 지역에서 한 70% 마켓쉐어가 예. 그리고 점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분유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 2018년 이후에 여러 분유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막 난립됐던 기업들이 좀 퇴출됐고 그다음에 네. 어느 정도 제품 그 조제법을 등록하고 그걸 허가받은 기업들만 분유를 생산할 수 있게 해둔다든지 아니면 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분유 제품의 개수를 아예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라인에 네. 그러니까 나이대 0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이제 36개월까지 세 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 그러니까 9개밖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데는 브랜드 난립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막 세일즈를 늘리기 위해서 막 기업들이 예전에 계속해서 똑같은 기능과 성분인데 이름만 달리해서 신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왠지 네. 신제품을 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판다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한 상태죠. 인민들 홀리지 말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자급 수준 60%까지 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네.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M&A를 지원한다든지 목장 인수 건설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수 기업들의 성장을 돕도록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기업이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페이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웨이스에 뒤져서 2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웨이스라는 회사는 우유 분유 만드는 회사 브랜드입니다. 아 미국 브랜드예요. 예, 아마 그 일루만가 그럴 겁니다. 분유 예. 제품 이름. 예.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유명한 건 이제 나농이죠. 나농에서 만든 압타밀. 저희 얘기도 해외에 있을 때는 압타밀을 마셨었고요. 네. 예,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조금 예전에보다는 좀 많이 성장 시장 좀 늘리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그나마 잘한 게 다농이나 A2, A2는 호주 기업이거든요. 네. 호주 기업. 요 정도만 올리고 있고, 대부분의 페이허, 뭐, 쭌러바, 어스뉴트라 같은, 어스뉴트라는 굉장히 니치 마켓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시장점이 올라가는. 그래서 예.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고정관념으로 중국 분유는 이제,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네. 그동안 많은 기술 개발, 그리고, 옛날에 오명을 씻고, 사실 페이허 같은 기업은, 이미 그 기업 역사가 6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런 품질에 대한 이슈가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룸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봐도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주가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페이허? 네, 페이허는 작년 11월에 상장이 됐고요. 예. 상장하고 나서 한 3배 정도까지 올랐다고 최근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스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가다가, 예. 이게 어차피 모든 원유와 분유 제품을 다 유럽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코로나 사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두 회사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회사는 국산 분유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하나는 네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전문인 중국 분유 회사.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산양 분유 이 니치 마켓에서 이제 1등을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양유로 만드는 분유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나 봐요. 저 한국도 산양유로 만든 분유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이 팔리, 예. 예. 그렇군요.
야, 분유 만드는 회사도 한 3배 정도 오르기도 하고 참 주식시장. 네, 근데 좋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요즘 뭐 우리가 흔히 보는 플랫폼이나 IT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뭐 20%가 20 후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주가로 보면 3배 올라서 사실 쉽게 접근 안 되는데.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준비한 자료는 한 요 정도. 예, 덕분에 또 저희가 중국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도 직접 가보고, 분유 만드는 회사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또 중국의 어린이들이 뭐 먹고 자라는지도 알게 됐네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분유 회사들도 있잖아요. 우유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뭐 메일유업, 남양유업 등등. 네. 거기에서도 분유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뭐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 시도는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니요, 그게 예. 한국 기업들도 이미 중국에 그 등록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그 등록제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예. 한 기업에서 세 가지 제품밖에 꼭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제품밖에 판매를 못 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똑같은 제안을 받아서 그걸 다 등록하고 그걸 마치고. 네. 아마 중국에 파는 그 한국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기업도 메일유업도 그랬었고요. 시장 점유율로 봐서는 잘 예, 미미하죠 아직. 한국산 분유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소장님은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둘 있습니다. 아, 둘. 분유 네. 먹는 아이는 없어요? 네, 이미 다 컸어.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다시 또 옛날 기억들 옛날 생각나요? 났어요? 네, 찾아봤습니다. 어린 아이가 몇 살이에요, 둘 중에? 둘째가 이제 한국 나이로 6살이요. 아, 그러면 중국에서 분유 먹었겠네요? 네, 그때 이제 처음, 둘째가 한 5개월 됐을 때 중국 상해로 왔었고요. 아, 예. 아, 근데 그때 이제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국내 브랜드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한국산 브랜드가. 구하려고 해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해외 브랜드를 사서 처음으로 압타밀이라는 단홍인 압타밀을 먹였었죠. 직접 타시기도 많이 타셨고. 네네. 네, 잘 크고 있죠 그 아이? 네네.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잘 길러야 돼요. 나라의 기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인구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즐거운 만 되십시오. 네, 미래에셋대우 상해 사무소의 이인구 소장이었고요. 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저희가 만들긴 하지만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3프로 TV. 세상에 이런 걸 어디서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잠시 후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모셔서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오프닝 벨까지 이어가겠습니다.